바로 이제 제일 마지막 효,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천우지 길무불리라고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으니 길하여서 불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천우지 길무불리. 자천우지 길무불리 정도의 어떤 길한 점사가 주역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교의 그 자천우지 길무불리가 화천대유교에서 나오고 요것에 대해서 공자께서 그 계사전에서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죠. 뭐라고 했느냐. 계사전에 하늘이 돕는 것은 도리에 순응하는 것이요. 도리에 순응하는 것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있는 것을 돕는다. 신의를 행하여 도리를 따를 것을 생각하고 또 어진이를 숭상한다. 이런 까닭에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때 공자는 그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푸는 거죠. 단순히 괴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길하여서 불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그만한 도덕적인 품성과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점으로써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죠. 길무불리 믿음 있고 도리에 순응하고 이런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게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그 복을 받는 도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에 복 받은 것 같은 사람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제대로 해명이 되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괜히 심술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게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도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 민족 어떤 분단, 전쟁 상황을 지나고 식민지 시대 지나고 쭉 지나면서 아주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어서 뭔가 안정된 사회로 가는 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신념이 없어요. 참 믿음을 행하고 도리에 맞게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신념들이 전반적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참큰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믿는, 여기 내가 계신 분들, 다한분한분 물어봐도 그런 신념 가진 분들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봐요. 옆에 복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믿음 있는 행위를 믿음성 있게 행하고, 신의를 행하고, 도리에 순응해서 복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같은 것이 솔직한 느낌이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과도기예요, 우리가. 이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정말 어줍지 않게 갑자기 그냥 떼부자가 된 사람도 생기고 참 보면은 형편없이 그냥 미꾸라지 나쁜 짓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그냥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졸부가 된 사람도 있고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서 자기 복을 받는다는 신념들이 전반적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게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어차피 하나의 과도기인데, 우리가 그런 과도기적인 한때의 현상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가치 있고 이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길 수밖에 없다. 생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갑자기 세상이 그냥 제대로 돼가지고 나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르게 돼서 올바르게 노력하고 도리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회가 갑자기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금부터 내가 내 신념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도리에 맞게 살아서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기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세상을 원망해봐야 언제 세상이 갑자기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세상 주어지나요? 안 주어진다는 거죠. 남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고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길게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않게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은 또 없습니다. 나쁜 짓 하고 복 받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 역사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신념들을 전반적으로 잃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나부터 되잡아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떳떳한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개개인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육교에서는 제가 이것만 얘기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대육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